현실이 급박하잖아요. 1300명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당혹감도 느꼈거든요. 저는 박신혜라고 하고요. 중국에 한 16년 유학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니하오. 중국이랑 체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1300명을 봉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야 라고 다들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다. 좀 깨어있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광화문에 지금 집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뭘 바꿀 수 있겠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 거지라는 게 무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제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사회나 체제 안에 살면서 길들여져 있었구나. 나도 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체제, 정부 이게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나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느꼈어요. 제가 이런 정치를 주목하는 이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도 표를 하나 주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게 무엇이 우리나라를 위한 투표이고 선거인지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청년이잖아요. 이런 정치적 자유, 정신적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저희의 꿈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되고 억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라고 썼습니다.